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마 겨울철에 상한 머릿결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머릿결 여신을 위한 제품입니다. 애터미에서 드디어 머릿결만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틴 인텐시브 헤어 케어 라인이 새롭게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해당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은 두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샴푸와 머릿결 케어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앰플 트리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촌상모라고 하면 애터미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헤어케어 라인들은 헤어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보단 두피 케어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모발을 만드는데 건강한 두피를 만드는데 조금 집중 케어를 할 수 있는 라인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소개를 드리는 프로틴 인텐시브 헤어케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결 케어를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긴 머리를 가진 여성분들 아니면은 잦은 파마, 염색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상을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단백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발이 기본적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단백질이 손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투여를 해주고 어떻게 공급을 해서 어떻게 유지를 시켜주느냐가 관건인데 해당하는 기능성을 실제로 저희가 제품을 설계하고 임상까지 받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모발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증상을 전부 다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딱 손상이 되면 느껴지죠. 거칠거칠하다. 모발이 이렇게 매끄럽게 내려가지 않고 거칠거칠하다 했을 때 모발 거칠기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발이 상하는 거는 중간부터 상하는 게 아니라 끝부터 상해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시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모발에 전체적으로 단백질을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침투시켜서 실제로 모발이 거칠기가 개선돼서 매끄럽게 느껴지는 게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모든 임상을 다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사용이 아니라 1회 사용 후에 즉각적으로도 개선 증상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 사용을 하시면 확실히 손상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품에 공이 들어있는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크 프로틴 에센스라는 게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리본 에센스죠. 발라서 내버려두는 단백질 에센스가 출시가 됐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애터미만의 CMC 코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CMC 코드와 더불어서 또 프로틴 인텐시브 헤어케어만의 또 이제 특별한 단백질들이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에는 28,000ppm이 들어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45만ppm의 단백질 질이 들어 있습니다. 45만 ppm이면 그냥 얘의 거의 50% 가까이가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머릿결을 실제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스페셜 케어를 받는 그 방식을 집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결 케어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여성분들이나 손상모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단백질 샴푸라는 거 많이들 검색하셔서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시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머리 세정과 두피에 있는 영양 보습 밸런스를 잘 맞추지 못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을수록 세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세정력을 굉장히 개선을 했으면서도 머릿결의 컨디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샴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정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발 케어를 할 수 있고 실제로 감으실 때 샴푸가 모발을 엉기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개선이 돼서 이렇게 견인성 탈모라고 하죠. 쥐들끼리 부딪혀서 탈모가 되거나 마찰로 인해서 더 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샴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MC 코드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제 특허를 받은 원료가 또 두 가지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머릿결 케어에 특화된 성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머릿결 케어를 실제로 얼마만큼 하는지 저희가 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샴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머릿결 케어에 신경을 쓰실 때는 특히나 물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뜨겁다라고 느껴지는 물 혹은 따끈하다 이상의 물에서 이렇게 머리 세정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게 두피에도 그닥 좋을 게 없고 머릿결에도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미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손을 담그셨을 때 미지근하다, 차갑지는 않지만 미지근하다 정도의 물이고 그 언더의 온도에서 머리카락 세정이나 두피 세정을 해주시면 두피 케어나 머리카락 세정에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앰플 트리트먼트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딱 하셨을 때 저희가 이제 물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매끈하고 윤기나게 촥 코팅이 되는 거를 정말 즉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여러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품을 받으실 텐데 제품을 받아보시면 일반적인 트리트먼트와 다르게 저희가 캡을 따로 드릴 거예요. 이대로 빼시면 이렇게 도착을 해요.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앰플 제형이다 보니까 실제로 토출구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마켓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토출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품을 받으시면 마캡을 제거를 하시고요. 마캡을 제거를 하시고 같이 동봉된 캡을 이용하셔가지고 체결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여시면 이렇게 유격이 생기면 실제로 제품이 열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따르시면 액상이 나옵니다. 제가 미리 제품을 좀 부어놨어요. 이거 보세요.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트리트먼트하고 달라요. 투명하고 무른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 제형이에요. 제가 여기 부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머리카락에 도포를 하실 때 실제로 긴 머리 모발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액상이다 보니까 골고루 도포가 되고 골고루 코팅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트리트먼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발 도포를 하신 다음에 물기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제형이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물을 만나면 실제로 되직한 제형으로 변해요. 제가 헤라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섞어보시면 이 상태에서 굳어져서 트리트먼트 제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림 트리트먼트 제형처럼 얘가 경화가 되면서 모발에 달라붙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잠시 방치를 하셨다가 씻어내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일회성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모발 전문 트리트먼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굉장한 비포 앤 애프터 효과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약산성 밸런스로 유지를 해놨습니다. 모발 역시도 약산성 포뮬러를 유지를 해주는 게 유수분 밸런스, 모발도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유지에 굉장히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셔가지고 모발이 실제로 많이 상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을 띠게 돼요. 알칼리화를 막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그 상태에서 약산성 포뮬러로 저희가 얘의 유수분 밸런스를 지킬 수 있는 pH를 유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역시 약산성 포뮬러를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굉장히 마일드한 케어가 되면서 모발 보호가 된다는 점을 조금 체크 포인트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 역시 저희가 모발 제품이고 긴 머리 모발들이 많이 사용을 하신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린 노트를 사용을 해서 상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 잔향 자체가 향이 세지 않으면서 오래 가게끔 배치를 해드린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 한 병에 제가 45만 ppm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45%가 단백질인 거예요. 근데 이 단백질이 물로 헹궜더니 씻어져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발의 단백질이 얼마만큼 침투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잔존하는지도 역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 모발을 찍고 그리고 1시간 후 모발을 찍고 사용 24시간 후까지 모발에 침투된 상태로 유지가 된 거를 임상을 받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젖어있는 모발을 만나는 즉시 얘가 액상에서 크림 제형으로 트랜스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미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발을 조금 오픈시켜서 스팀팩 효과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긴머리 모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저도 긴머리 모발이지만 이렇게 뭉치신 다음에 바로 직접 도포를 하시면 되고, 짧은 머리 같은 경우에 이거 직접 도포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나는 짧은 모발이지만 머릿결이 많이 상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섞어서 트랜스폼 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손에다가 도포를 하시고 물을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걔가 손에서 크림 제형으로 변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모발에 도포를 하시면 짧은 모발도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방치를 조금 하신 이후에 보통은 이제 얹으신 다음에 양치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양치질을 한번 하는 시간 정도를 방치를 하신 다음에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내시면 실제로 정말 엄청난 트리트먼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이렇게 총 두 종입니다. 정말 손상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희소식이 될 것 같은 제품인데요. 애터미가 머릿결 여신들을 위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단백질 케어를 할 수 있는 라인업을 런칭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료 수배부터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래도록 공을 들였고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원료들 수급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정말 오래도록 처방을 짜고 설계를 했던 제품이니만큼 진짜 만나보시면 드라마틱하게 내 머릿결이 케어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샴푸, 앰플 트리트먼트 총 2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요거에 더해서 실크 프로틴 에센스까지 리본 에센스죠. 같이 사용을 하시면 진짜 머릿결 케어에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다른 좋은 신제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